I cherish this wonderful opportunity. 이렇게 신권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노고와 변함없는 선한 영향력을 칭송하는 바입니다. 거룩한 신권 권세를 부여받은 이로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되었으며 그 점에서 함께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에서 신권 소유자가 된 이후로 제가 받은 두 가지 중요한 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제가 집사였을 때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지부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지부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지부 회장이셨던 랜드 슐츠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지하셨고 또 고지식하셨으며 거의 항상 검은 양복을 잘 차려입고 계셨지만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당시 어린 소년으로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지부 회장님에 대해 친구들과 농담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의 청소년들이 저를 보면서 분명히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랜디 슐츠 회장님이 제게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부 회장님이 집사에게 접견하자고 할 만한 일을 내가 무엇을 했었나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급히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당시 그 집회소에는 지부 회장실이 따로 없었기에 랜드 슐츠 회장님은 저를 작은 공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제게 집사정원의 회장이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중요한 부름입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시간을 내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과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성스럽고 신성한 영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 교회가 구주의 교회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이 주신 부름이 성신을 통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방을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제가 더 키가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60여년이 지났지만 그때 느꼈던 신뢰와 사랑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우리 지부에 당시에 집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집사가 두 명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두 명이란 숫자가 조금 과장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한 명이 있든 12명이 있든 저는 큰 영예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었고 지부회장님이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것은 그때 지부회장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게 부름을 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도에서 지나치듯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그저 신권회에서 제가 새로운 집사정원의 회장이라고 발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간을 내셔서 단지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왜, 즉 그 부름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도록 명받은 일들의 이면에 있는 영원한 이유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음 원리들은 우리 삶과 하나로 융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 원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꼭
기계적이고 지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칠 때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간증의 불꽃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속에 빛과 따스함을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단순히 교회에서 부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물론 부름을 줄 때에 대한 훌륭한 예이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권 지도자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를 영적으로 약동하게 하고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모범입니다. 새로 성임된 집사에서 가장 연로한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신권의 책임과 관련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중요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권에 대한 열정과 동기와 힘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신권 봉사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권 봉사에서 무엇이라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며 왜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 영감을 줍니다. 무엇이란 말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왜라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생각한 또 하나의 신권 부름은 그 후로 수년이 지나고 제가 가족을 이루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왔고 당시 저는 직장에서 막 승진을 하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조셉 B. 워슬린 장로님께서는 제게 스테이크 회장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접견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이 부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과연 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름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워슬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부름을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 신앙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발 앞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쁘게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이크에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사요 지도자인 몇몇 분들에게서 바로 러셀 M. 넬슨 장로님과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에게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받아 적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하고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저희의 이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복음은 진리와 원리를 우리가 일하던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받은 지도자들은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우리는 팔을 걷어서 올리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영감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침 받은 비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훌륭한 일이라 해서 항상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활동이나 계획들은 신권 봉사의 이유와 목적, 즉 신권 봉사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영감을 받고 이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세나 기호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우리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힘을 약화시킬 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은 우리만의 어떤 영적인 또는 현세적인 관심사에 얽매이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결혼 생활에 빛과 활력을 더하며 가족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유지하려면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마치 수많은 가지와 잎이 달린 과일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우리의 힘과 시간을 집중하려면 정기적으로 우리 삶의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이를 분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앙에 찬 기도를 함으로써 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각 국면에 따라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성신을 통해 우리 마음과 가슴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순결하다면, 즉 우리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또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축복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홀로 걷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이 자주 일깨워 주시듯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앞에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그분의 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둘러있어 여러분을 받쳐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과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 그리고 의를 행하려는 소망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불러옵니다.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설교는 뜨겁지 않은 불길이요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행할 때 복음의 성결케 하는 불꽃은 더 타오르고 신권의 권능은 우리를 더욱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불타게 할 것입니다. 백열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그 가치를 얻는다. 이와 유사하게 복음 교리도 이를 활용할 때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신권의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잠들고 있어 우리 삶과 무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해야 할 결혼 관계나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결혼과 가족일지라도 그저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맙시다. 그보다 신앙, 회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행복의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신권의 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신권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원한 가족을 되찾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차대회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또 행할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맙시다. 형제 여러분,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종들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숙고한 다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위안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서 맡은 책임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영의 속삭임에 따르고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모두를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는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신권 봉사를 하면서 실수를 범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 라고 권고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있는지 그리고 신권이 왜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지혜와 인도를 받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위대한 대업에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실재하시며 그분들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염려하시며 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인류에게 입을 열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가 보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신권 봉사의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복된 복음의 원리들을 활용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속죄의 무한한 권능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성품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며 정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